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시아경제TV 한치우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첫 번째는 좀 우리나라 사건 사고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한데요. 타설 선물 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설 선물 불법 사이트에서는 작년 9월에 1,000억대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일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문자나 개인 방송 BGA를 통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모든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선물 거래를 하셔갖고 거기에서 환전한 자금이 다시 선물의 투자 사이트에 투자가 쓰이면 법에 저촉돼서 투자하신 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 따르면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는데 이분들이 주로 암호화폐나 외환 마진 거래를 통해서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 170억의 투자금을 가로채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 방법에 현혹되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에서 환전한 자금이 다시 그 불법 사이트에서 투자가 쓰이면 법으로 투자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당국의 유권 해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흥미롭지만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증권 거래 이용자 수가 암호화폐 거래 앱에 추월당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증권보다 암호화폐 인기가 더 높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앱 리서치를 하는 YG 앱에 따르면 업비트의 현재 이용자가 114만 명, 빗썸의 이용자가 86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권에서 인기 있다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약 88만 명, 삼성증권이 5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암호화폐 그 거래 앱이 증권 거래 앱을 완전히 추월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 암호화폐 앱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 시간의 3월 한달 통계를 보면 키움 앱은 약 3억 7천만 분, 업비트는 3억 1천만 분, 미래에셋은 2억 8천만 분, KB증권은 1억 7천만 분, 삼성증권은 1억 4천만 분으로 아직도 그 거래 시간은 증권 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높은 앱 가입과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눈여겨보셔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더 빨리 많이 따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사실 일본의 뉴스도 좀 흥미로운 게 들어와 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융감독청의 어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거래소 시장의 대혼전 양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일본 금융감독청이 얼마 전에 규제 강화를 발표했죠. 그 규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에 8개 회사가 거래소가 철수를 선언했고요. 그런 반면에 100개 거래소가 현재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그중에는 일본 최대의 인터넷 광고회사 사이버 에이전트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 개설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적으로 1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진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좀 어두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거래소 시장은 대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또 모렉스 그룹 CEO 마스모토는 38년 전 파생상품처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1980년에 감독권자가 파생상품을 싫어했으나 곧 매료되어서 5년 뒤에는 전 세계 대학이 공부를 시작하고 세금은 높지만 걱정을 안 한다는 현재 그 거래 에이전트들의 이야기랍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계속 확장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일본도 많은 거래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알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본의 뜨거운 관심을 좀 반영하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본의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미국에 걸친 투자 뉴스인데요. 자, 일본의 금융회사죠.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도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출자를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일본의 그 SBI 홀딩스가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1,000만 출자했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출자한 회사는 시스템 회사인 템플럼이라는 회사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소 등록 방침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처럼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니까 만약에 증권거래소위원회 거래소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아주 유망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SBI 홀딩스가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했으니까요. 앞으로 여기서 기술 개발되는 추이를 좀 저희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1년 새 기업 가치가 뭐 5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기업 가치가 작년에 16억 달러에서 최근에 80억 달러 정도로 그 기업 가치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8조 6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인닷컴 인수협상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 자체 추정치이긴 하나 미국 전문가들은 약 6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거래소의 성장이 앞으로 우리의 시장이 얼마나 더 보여줄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여서 우리도 눈여겨봐야 될 뉴스로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도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